저번에 저희 햄버거 사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지금은 한 매출의 한 80%에서 90%가 배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알아갔네. 고객분들하고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후기. 리뷰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사장님. 중요하네. 리뷰 관리도 해야 되는 거. 네. 정신 차리고 홍보랑 뭐라 그럴까 배달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었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자, 리뷰 관리를 위해서. 야, 근데 아이디가 이거 야 보자 이거 아이디가 어떻게 되니 이거 왜 안 돼? 아 이거야? 어. 어? 확인 한번 해봐 이거. 사장님이 아이디를 모르시면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서. 왜 이래? 아, 저 사장님. 어. 이출 들어가셨는데 쿠 들어가셨는데. 완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안 되죠. 이 치료들 하셨어야죠. 도대체 이 가게는 언제쯤 정상화되는 거냐. 고객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리뷰. 정말 맛있어요. 기존 다른 제품과 맛이 다르고 미국 버거와 같은데 더 맛있음. 야,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 이게. 어? 빠르고 맛있음. 오, 좋네. 빠른 거 좋지. 야. 5점, 5점. 널리 알리라고, 이런 거. 어? 그리고, 야, 포크 칼 안 주셨네요. 아. 야, 이거는 문제 있다. 작은 거, 디테일한 거를 잘 챙겨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응? 예상도 못 했네요. 맛있습니다. 버거 윗면을 너무 태운 거 빼고. 아이고야. 좀 너무 큰데? 아, 저건 제가 봐도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거를 지금 그냥 넘어갔다라는 게 조금. 아. 야, 이거 누구니? 야, 저거는 문제 있다. 야, 재영아,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이거. 아, 이거 봐봐, 지금. 야, 이건 진짜 이거는 감정이 힐린 거다. 이게 약간 배달 초기 때라서 아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배달 초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 깜짝한데요. 야, 1월 16일 누구일했니 오늘? 근데 이게 1월날 올라와도 당일날 아닐 수도 있고. 미국 단 시점이 있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 그건 뭐 중요. 아니야. 여기 딱 있어. 있어. 1월 15일 주문 날짜가 딱 있어. 15일. 야, 아, 1월 빼박이다 빼박. 1월 15일 주문일 누구야? 정말 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식이. 네. 소품 왔어?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야, 너도 나오면은 우진이 너가 바깥에서 음식 확인하고 포장할 거 아니야. 너 잘못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 차려. 신경 쓰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좀 신뢰를 좀 드리기 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저런 댓글을 좀. 그래서 저도 이제 리뷰 보면은 그 사장님이 댓글을 달고 이런 건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 시켜요. 전 그럼 신뢰가 가요. 아무 사람이 사장님 그 답글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근데 답글을 빨리 써야 될 텐데 저 독수리로. 오늘 한 세 개 달 수 있어요. 맞춤법. 불이 만족했다는 거. 아, 역시. 그 개선을. 개선. 와, 근데 다 달았네요. 근데 김병현 씨가 이렇게 맞춤법 틀리는 게 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네. 본인이 다 한 것 같잖아. 근데 너무 완벽하게 규정이 되시면 누구 시킨 거란 말이야. 외국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또 이해도 되고. 네. 아, 그랬네요, 보니까. 예.